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이제 반환점을 예, 도운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고대 철학으로부터 시작해서 근대 철학, 이제 현대 철학으로 나아가는 그런 길목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면 철학이란 세 가지 영역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존재에 관한 철학, 존재론이라 하고, 있는 것에 관한 거죠. 진짜로 있는 게 뭐냐. 그 다음에는 인식에 관한 철학. 정말 참된 인식, 참된 알미란 게 뭐냐. 진짜 알미는 뭐냐. 또세 번째는 가치에 관한 철학. 진짜로 가치 있는 것은 뭔가. 이것에 대한 철학이죠. 이세 가지가 고대든, 근대든, 현대든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기적으로 어떤 그 문제에 더 관심을 가졌던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고대는 존재에 대해 특히 관심이 많았고요. 근대는 인식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았고, 현대는 가치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 철학을 이해할 때의 그 키워드, 열쇠말들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고대의 존재에 관한 철학을 이해할 때는 두 가지 키워드가 바로 본질과 현상이었죠. 본질과 현상. 돌아보면 현상이라는 것은 세계가, 그러니까 뭔가 존재하는 세상이 두 가지 종류의 세상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눈에 드러나 보이는, 그게 현상이라 그러죠. 드러나 보이는 세상과, 그리고 그렇게 드러나 보이도록 하는 그런 것들의 세상, 이게 본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둘 사이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다양한 입장들이 있었죠. 그 본질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본질이라는 것이 정말 진짜로 존재하는 거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그 철학도 있었고, 그리고 그 본질은 이런 그 드러나 보이는 이 세상과 독립해서 따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철학이 있었죠. 플라톤의 철학이 대표적이죠. 그래서 철학이 두 개가 있다 해서 이원론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그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무슨 헛소리냐? 그런 세상이 어딨냐? 지금 이 세상만 있을 뿐이다. 그러면 그런 본질이라는 게 만약 있다라면, 이런 그이 현상 세계, 드러나 보이는 이 세계와 독립해서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지금 드러나 보이는 이 현상 세계, 이 세상 안에 있다라고 주장을 했죠. 그리고 에피크로스라는 철학자는 그런 본질이라는 게 어딨냐? 너희 둘다 틀렸다. 현상 세계만 있다라고 주장을 했죠. 자, 이 근대로 오면서 근대 인식에 대한 철학을 이해하는 두 가지 키워드는 이성과 경험이었죠. 우리가 이 참된 인식, 그러니까 이 참된 앎을 얻게 되는 그런 능력, 혹은 방법은 뭘까? 그게 이성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 사람들이 있었죠. 데카르트가 대표적이죠. 그런 사람들을 이성중심주의 인식론이라 해서 우리가 합리론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아니다. 이성보다 경험이야말로 참된 인식, 참된 앎을 얻어내는 그런 그 능력이자 혹은 제대로 된 방법이다라고 주장한 사람들, 경험 중심 인식론이라고 해서 이런 사람들을 경험론자라고 얘기를 했었죠. 대표적인 사람이 흄이죠. 물론 그 전에 뭐 베이컨이, 로크니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걸 계속 발전시켜서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철학자가 흄이었죠. 자, 그리고 너희 둘다 틀렸어.
저번에 고대 철학에서도 마찬가지로 에피쿠로스가 등장해갖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너희 둘 다 틀렸어 뭐 이렇게 얘기를 했듯이 이 인식론, 인식에 관한 철학에서도 마찬가지로 칸트라는 독일 철학자가 등장해서 데카르트, 흉 너희 둘 다 틀렸어 이성만으로 참된 인식을 얻을 수가 없어 그리고 경험만으로도 참된 인식을 얻을 수가 없어 이 둘 다 필요해.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죠. 예, 이 감성 없는 이성은 공허하고, 예, 이성 없는 감성은 맹목적이다. 예, 뭐 표현은 다른 표현을 썼지만 사실 이 얘기죠. 자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럼에도 이 둘 다 공정하게 평가했느냐 이성과 경험을. 칸트가 그렇지 않습니다. 칸트는 무엇보다도 이성이 더 중요하다. 참된 인식을 얻는데 이렇게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경험 속 이성 중심 인식론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죠. 자, 이 칸트를 이제 비판하면서 등장한 철학자가 바로 헤겔이에요. 칸트는 1724년에 태어났는데 헤겔은 1770년에 태어났으니까 46년 뒤에 우리 고대 철학에서도 소크라테스 죽은 데 46년 만에 플라톤이 등장하고 플라톤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에피쿠로스가 다 46년 만에 등장했는데 이번에도 참 우연이겠죠? 칸트가 태어난 지 46년 만에 헤겔이 등장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한 세대를 30년이라고 생각하는데 한 3, 40년 만에 세대교체, 철학에서도 세대교체가 일어나는 거죠. 한 3, 40년 동안 칸트가 주름을 잡았다면 이때 그 뒤에 등장한 헤겔이 칸트를 비판하죠. 참된 인식이라는 것. 이것은 무엇보다도 사회라는 맥락 속에서 인식을 해야 제대로 된 인식을 할 수가 있다라고 주장했죠. 그래서 헤겔은 사회 속 이성 중심 인식론. 그러니까 칸트와 마찬가지로 사실은 참된 인식을 우리가 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경험보다 이성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점은 칸트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성주의 인식론이긴 한데 그럼에도 이 헤겔은 말하자면 새로운 어떤 그 패러다임 틀을 가지고 왔죠. 뭐냐 어떤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어떤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저번 시간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이 헤겔이 이러한 그 생각을 받아서 현대 철학자들이 이 새로운 철학을 만들어낸 걸 공동체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라는 것이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는 것을 강조한 거죠. 자, 이번 시간에 살펴볼 철학은 마르크스 철학인데요. 이 마르크스는 이 헤겔의 이런 어떤 제대로 된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 속에서 인식해야 된다라는 것은 받아들입니다. 대신 그렇다면 이성 중심, 그러니까 이성이라는 것을 중히 여기고 인식을 해야 된 참된 인식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반대합니다. 이성보다는 이 경험이죠. 경험이 참된 인식을 얻는데 더 중요하다. 자, 이성이라고 했지만 이성은 정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정신이 우리가 어떤 정신, 어떤 생각을 하느냐라는 것이 어떤 인식을 얻는데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마르크스는 이 우리가 그죠 어떤 경험을 하느냐라는 것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 그런 말 하잖아. 생각하는 대로 살게 된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바로 이거예요.
헤겔은 생각하는 대로 살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마르크스는 아니다 하고 이걸 이게 물구나무 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헤겔이 이런 생각이. 그래서 제대로 뒤집으면 뭡니까?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 사회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인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본 점에서는 헤겔과 마르크스가 서로 생각이 같습니다만, 여기서 무엇이 더 중요하냐, 생각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은 우리의 어떤 사는 방식, 경험이 더 중요하냐, 이 둘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사회 속 경험 중심 인식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헤겔이 사회 속 이성 중심 인식론이라면 생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마르크스는 사회 속 경험 중심 인식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르크스를 근대 철학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예고편을 드리자면 현대 철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현대 철학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사람들마다 서로 생각이 나뉘는데, 많은 사람들이 니체에서 독일 철학자 니체에서 현대 철학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현대 철학 문을 여는 철학자로는 니체를 다룰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르크스의 철학은 김광석의 노래 어떤 노래로 살펴볼 것인가? 김광석의 노래 타는 목마름이라는 노래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타는 목마름은 김지아라는 그 유명한 시인 있죠? 그 시인이 쓴 시에다가 곡을 입힌 겁니다. 노래로 만든 노래입니다. 자, 한번 살펴볼까요? 예. 자, 이번에 우리가 살펴볼 삶의 문제는 뭘까? 한번 살펴보죠. 넘겨주세요. 예. 자, 좋아하는 전공을 선택하자니 점수가 아까워요. 이런 경우 꽤 있었죠? 제가 서울대에서 의예과 학생들을 많이 가르쳤었는데, 의예과생들만 가르친 경우가 여러 해 있었어요. 그래서 매번 이제 물어봤는데, 여기서 자기가 원해서 의예과 온 사람 했더니 절반이 채 안 돼요. 그래서 애들 보고 물어봤죠. 도대체 너 어디 가고 싶었는데 했더니 그 의예과 학생들이 그 예술 쪽이 많아요. 나 피아노 하고 싶었다, 노래 하고 싶었다, 그림 그리고 싶었다,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왜 의예과를 왔느냐 했더니 대부분은 부모님이 원해서 온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리고 간혹 점수가 아까워서 이런 친구도 있습니다. 시험을 봤는데 너무 점수가 잘 나왔어요. 근데 음대나 미대 가기에는 점수가 너무 넉넉해 아까워서 의예과 왔다라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문제.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삶 보다는 이 사회에서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혹은 인기 있는 그런 어떤 삶을 선택하는 이런 문제. 자, 이 문제를 마르크스의 철학을 통해 혹은 김광석의 타는 목마름으로라는 노래를 통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살펴볼 수 있겠죠. 넘겨주세요. 네. 자, 또 다른 좋아하는 사람을 선택하자니 조건이 아쉬워요. 그래서 자기 조건은 굉장히 좋고, 근데 이 상대는 조건이 별로 좋지 않은 이 사람이야. 근데 사람은 좋아. 이 사람이랑 사겨, 혹은 결혼해 마라. 고민이 되죠.
사실 좋아하는 사랑은 좋아하는 것이 문제잖아. 좋아하면 좋아하는 거지. 그 사람 좋아하면 되죠. 그리고 사귀면 되고. 근데 꼭 그렇지 않은 다른 어떤 조건, 문제들이 발목을 잡는다. 그런 걸 삶을 살면서 우리가 많이 겪게 되죠.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또 지나가면. 한마디로 말하면 원하는 대로, 좋아하는 대로 살 수는 없나. 만약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삶을 살 수 있으려면 어찌 해야 되냐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넘겨주세요. 예, 자 그러면 김광석의 노래 타는 목마름으로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타는 목마름으로라는 노래입니다. 노래가 굉장히 절절하죠. 김광석은 64년생이에요. 1964년에 태어났고 대학은 빠른 64년생이라서 그래서 아마 82년에 82학번으로 대학에 들어갔죠. 64년생. 예, 예. 그래서 84년에 대학 들어간 지 2년 뒤에 82년에 들어가서 84년에 그 노래를 찾는 사람들에 들어갔어요. 그 노래패에. 그래서 막 준비를 해서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 첫 공연을 한 게 3년 뒤에 1987년에 첫 공연을 했습니다. 그 첫 공연 때 아주 애띤 대학생 하나, 청년 하나가 이렇게 차렷자세를 서서 노래를 부릅니다. 어떤 노래를? 녹두꽃이라는 노래를 부릅니다. 녹두꽃 노래 여러분 아실 텐데 뭐 빈손 가득히 움켜진 햇살에 살아 벽에도 쇠창살에도 노을로 붉게 살아 뭐 이렇게 되는 노랫말 아래 노래입니다. 아주 청아한 목소리죠. 아주 맑은 그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것. 그 노래를 듣고 사람들이 야 저런 가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됐죠. 그러고 나서 그 해에 그때 저 앙콜곡으로 불렀던 게 이산화해라는 노래예요. 이산화해 노래는 기나긴 밤이었거든 앞제의 밤이었거든 살아 이 한몸 썩어져 이 붉은 산하에 이렇게 되는 노랫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해 그 노래를 불렀던 첫 공연에 했던 게 10월달이고요. 네. 그리고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87년이면 그죠? 87년 6월 항쟁이 있었고 6월 29일 날 대통령 직선제를 받아들였고 그래서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됐죠. 치르게 12월에 그때 나온 그 대통령 후보가 노태우 그리고 김대중 김영삼 이 세 사람만 기억하는데 여기 한 명이 더 있습니다. 백기환이 있었습니다. 민중을 대표하는 대통령 후보로 나왔습니다. 이 김광석이 백기환 후보를 지지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무대에서. 그 노래가 바로 타는 목마름. 이 노래입니다. 자, 이 제가 그 홍대를 자주 가는데요. 이러저러한 일로. 뭐 강연하기로 하러도 가고 뭐 사람 만나기로 가도 왜 거기 출판사들이 많고 뭐 등등 하니까. 근데 주로 홍대 입구역보다는 합정역 근처에 많아요. 그런 사무실이나 만나는 장소들이. 근데 저는 되도록이면 합정역에서 내리지 않고 홍대 입구역에서 내려서 합정역 쪽으로 그 골목으로 이렇게 갑니다. 왜냐? 가다 보면 운 좋으면 그
공연하는 친구들 만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느 날 그 옆을 지나가는데 그 친구들이 이 노래가 아니라 소라 소라 푸르는 소라, 예,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곱게. 예.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 친구들이 이런 노래를 불러? 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편은 너무 곱게 불러서, 예. 그래서 그런 이중적인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세상이 많이 바뀌었구나. 예. 소라 소라 푸르른 소라라는 게 굉장히 그 절절한 그런 그 노래인데, 지금 이 친구들은 그걸 그죠? 예. 그 좋은 노래로만 소비하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대체 사람들이 그 세상을 바꾸고 또 혹은 자기 삶을 바꾸고 하는 그런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라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김광석의 노래로 보면 타는 목마름이죠. 그 절절함, 그것이 바로 세상을 바꾸고 또 자기 삶을 바꾸는 그런 힘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타는 목마름이라는 게 뭘까? 일종의 결핍이죠. 그리고 그 결핍만으로는 이 세상을 바꿀 수는 없을 것 같고, 어떤 용기 같은 게 필요할 텐데, 예, 그 용기는 어디서 올까? 아마도 어떤 그 절절한 어떤 경험, 모든 것을 빼앗겨 본 경험, 그래서 더 이상 빼앗길 것이 없는 그런 경험, 이런 것들이 세상을 바꾸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리고 자기 삶을 바꾸는 것도, 혁명적으로 바꾸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예. 그런 어떤 그 용기 있는 행동을 하게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자, 여기서 핵심은 목마름. 예. 뭐 우리가 쉬운 말로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물을 판다라는 게 세상을 바꾸거나 혹은 자기 삶을 바꾸는 일이라면, 그렇게 바꾸게 만드는 그 힘은 바로 목마름에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 그 결핍 그리고 괴로움, 이런 것들이 단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세상을 바꾸고 자기 삶을 혁명적으로 뒤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나 힘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요 한번 같이 이 노랫말을 읽어볼까요? 살아온 저 푸르른 자유의 추억, 되살아나는 끌려가는 벗들의 떨리는 손, 떨리는 가슴, 짓떨리는 노여움에 서툰 백목 글씨로 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유죠, 자유. 왜 우리는 정말 목숨을 건 싸움들을 했을까? 우리가 흔히들 민주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이 민주주의는 왜 필요한 것일까? 그건 아마 자유일 겁니다, 자유. 민주주의라는 것은 국민이 주인인 세상이잖아요. 국민이라는 것은 개개인의 나와 너가 주인인 세상이에요. 내가 세상의 주인이란 얘기는 내가 그 세상 속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내가 주인인, 혹은 너가, 나와 너가 주인인 세상인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이 자유에 대한 목마름이 세상을 바꾸는 일에 뛰어들게 만드는 그런 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근데 그 자유에 대한 그 목마름,
목마름이 추상적이냐 구체적이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머릿속으로만 아 자유 중요하지라고 생각을 해서 한다고 그런 그 위험한 세상 바꾸는 일에 뛰어들지는 못합니다. 그 위험한 세상 바꾸는 일에 뛰어들게 만드는 힘은 그런 추상적인 자유에 대한 생각, 자유 중요하지라는 생각보다는 실제로 그 자유를 빼앗겨 본 그런 그 경험, 그 절절한 경험. 그래서 끌려가 보기도 하고 고문을 당해 보기도 하고 또 내가 아니더라도 나의 사랑하는 친구가 끌려가고 고문을 당하고 하는 것들을 절절하게 겪어봐야 비로소 우리는 그 세상을 바꾸는 위험한 일에 뛰어들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그렇다면 행복하게 사는 법은 뭘까요? 다른 목마름으로 살라. 이게 바로 목마름의 철학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른 말로 하면 잃을 게 없도록 살라. 자 얽매이지 않도록 살라. 그래서 자유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쉬고 나서 55분부터 이 마르크스의 철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